안녕하세요. 네. 전백이었습니다. 네. 일본에 돌아가 저기 뭐 들어가신 지 오래되셨나 봐요? 이제 한 8년 됐어요. 8년? 네. 8년요. 외롭지 않으셔? 아, 여기서 뭐 처음 왔을 땐 좀 그랬던 게 지금 뭐 그래도 그러나 한 몇 년 전 살아요. 화면이 끊겼다가 저가네요. 화면이 끊겨요? 네, 잘 안 터지나 보다 거기가. 그런가 봐요. 아, 지금은 잘 보이네. 와이파이가 재미해갖고. 올해는 조금 몸 좀 조심하세요. 몸요? 네. 글쎄, 몸이 그렇게, 지금 내가 특히 뭐, 다리랑에, 그 특히 그렇게 세게 어디 아픈 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찌뿌둥한 게 매일 그래요. 네, 찌뿌둥한 몸이 무거워. 예. 네. 무슨 띠셔? 제가 토끼띠요. 토끼띠요? 예, 네, 63년생이요. 에이구, 그러니까 몸이 무겁지. 생일은요? 예? 생일? 9월 29요. 9월 29일이요? 예. 몸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특별하게 아픈 데는 없어. 근데 쉽게 얘기하면 얘는 끼가 좀 있어서 그러신 거지. 끼가요? 네. 글쎄요. 많이 이 많이 가서 좀 저기 봐 기도를 많이 하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그런 거 지금 잘 몰라갖고요. 하긴 일본 있으니까 그 저기겠구나 이런 데를 모르겠구나. 네, 근데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집에는 가족들이 다 기독교 땡기고 이런 데 대해가지고 어떻게 비는지 그런 걸 잘 몰라가. 절에 가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그래요. 그냥 기독교 가서 많이 빌으셔. 예? 기독교 가서 많이 빌으셔. 기독교요? 네, 기독교 댕기신다며. 아, 기독교 안 댕기고 우리 가족들이 그렇고 나는 어디 댕기는 데는 없어요. 거기 일본에서는 종교가 없잖아. 그 저기들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가만 보면 어떤 데를 보면 기독교도 있고 불교에서도 한번 뭐 이렇게 와서 믿으라고 그런 것도 댕기는 것도 있고 일본에서는 그냥 절에 세게 댕기는 것 같아요. 네. 절에 가가지고 절에 세게 댕기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세게 비를 하면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고. 그러면 절 쪽으로 가셔야지. 네. 절 쪽으로 가서 여기서 빌고 가면은 전상 절에 댕겨야 되는데 여기는 그래서 큰 절에 가면 그냥 그런 데 무슨 거 있는데 그런 데 가서 그냥 주는 것 같아요. 네. 한 두 번인가 가긴 갔는데 그냥 답답하면 그렇게 그런 데 가서 한 번씩 인사하고 오셔. 몸이 아플 때는 그런 데 가서 몸 저기 뭐 가서 인사하고 오셔도 괜찮아. 아,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요 마사지 가게를 하는데 여기가 네. 좀 어떻나 싶어서 궁금해가지고. 마음이 떴어요. 내 마음이 떴어요. 네. 이동하려고 마음이 떴다고. 아. 그럼 우리 가게 계속 해야 돼요? 마음이 떴는데도 이게 그다지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손님 많지 않을 텐데. 그러게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 문 닫았던 건데 네. 이 가게 산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져서. 예? 가게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음이 떴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저 가게가 떴다고 더. 그럼 어쩌면 좋지? 그래도 오래 붙잡고 그래도 슬슬 저기 이 코로나 좀 가라앉으면 좀 마음을 누르셔야 돼. 아, 그럼 괜찮아지세요? 예.
나는 아직도 이거도 뭐, 이 가게 건방지기도 했지만, 이 가게 싫거나 여기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엄마가 지금 그 가게가 터가 셀 거예요. 터가 세니까, 그, 가게에다가 이제 이렇게 잘 구사를 지내든지 아니면 막걸리를 퍼주고 개고 좀 저기를 하셔. 그러면 좀 장사 손님 좀 되니까. 그래서 막걸리 같은 거 부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원래 주인집이 사던 거요. 저게 무슨 뭐 절에서 갖다가 뭐도 넣고 그랬는데 원래 내 가게에서 이렇게 향을 피우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이상하게 어디 댕기 일하러 댕기면서도 뭐향 피우는 집에 가면은 뭐가 자꾸 보여요. 그래가지고 향 있는 거다 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 엄마가 끼가 좀 있다고, 저 같은 끼가 있다고 계속 보육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향 피우는 거 무서워서요. 그거는 못하겠는데, 막길러냐 저런 데다 이렇게 버가지 두 놔두면 돼요. 바깥에다가, 바깥에다 뿌려요. 예, 바깥에다가 문 바깥에다 막걸리 버놨다가 손님 좀 저기 네. 봐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고서 인사하고서 버리셔야 돼. 그 터가 지금 엄마네 터가 이 대우를 안 해주니까 무섭다고 엄마가 무시해 버리니까 손님을 안 넣어주는 거야. 그터 세요. 엄마가 그거 빌어야 돼. 그터 손님 받으려면. 예. 근데 그거 근데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는 지금 저안 나고 싶어서 지금 그러시는 건데 무시하면 안 돼. 엄마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마음이 저가 손님 없으니까 마음이 뜨는 거야. 가게에서 자꾸 손님을 안 넣어주니까. 그래가지고 어제요 누가 그 말해갖고 거의 술을 갖다가 저 밖에다 좀 뿌리고 무사는 뭐 밥하고요 국하고요 네. 그다음에 무슨 이 가게 뭐 있는 게 없어갖고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 가 있다 못 간다. 그 계란 후라이 그래 해가지고 저기다가요 네. 고사 좀 지냈는데. 계란 후라이를 해서 교사를 지내요? 그래라 하대요. 난 모르니까 내 저기 아는 친구가 한국에 있는데 계란후라이도 된다 이러더라고요. 아니죠. 뭐안 돼요? 네. 아우 힘드네요. 계란 후라이에서 누가 교사를 지내? 그러게. 난 모르니 시킨 대로도 하다 보니까 그럼 그냥 고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사하는 방법은 거기도 떡 같은 거 하잖아요. 아, 떡이요? 네, 시루떡. 시루떡하고 막걸리만 버놔도 괜찮은데, 그 터는. 아, 시리떡 같은 건 주문해야 되나? 네, 떡집에다가 주문하셔야죠. 일본에는 그런 떡집 같은 거. 아, 떡 파는 집 가면 시루떡 비틀만 한거 있긴 있겠나? 네, 거기다가 이제 시루떡 한쪽이라도 이렇게 시루 못 맞추면 한쪽이라도 사다 놓고 카운터에다가 사다 놓고 막걸리 버놓고 결국 문 바깥에서도 막걸리 버놓고 손님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빌으셔. 그러면 대부분 손님 넣어줄 텐데. 아우 난 야, 그리 뭐 그거 시리떡 사오고 막걸리 술두개 있는 거 아무거나 괜찮대 해가지고 그랬더니 내가 잘못했나 봐 모르니까 진짜. 네. 엄마는 천하 없어도 가게 우회 주셔야 돼. 그래야지 손님 들어오고 마음이 안 떠. 예. 그렇게 해서 장사하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 지금 일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일이 있는데 우리가 집도 저기요 롱으로 사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괜찮을까 그것도 좀 궁금해요. 나이가 어리니까 남편이 몇 살이죠? 7, 8년생이에요. 7, 8년생이요? 43살? 예. 말띠예요. 말띠, 예, 43살 말띠. 생일은요? 생일은 양력으로 8월 30이에요. 8월 30? 올해만 잘 넘기시면 내년부터 괜찮아요? 오랜만 잘 넘기. 올해만 잘 넘겨야 돼요. 네. 무슨 나쁜 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설수가 따라요. 구설수가 딸고 아, 부부간에 크게 싸워서 이별수가 다요. 아 남편이요? 네. 이별수가 다니까 조심하세요. 네? 이별수가 다니까 조심하시라고. 아, 네, 제가 조심해야 돼요? 네. 아, 너무너무 마음 힘들어. 네? 힘들다고. 마음도 몸도 많이 힘드시다고, 본인이. 아이고 의지할 데가 없어. 왜 항상 혼자인 것 같아요? 의지할 데가 없다고 그래 지금. 내가 누구를 남편이고 누구 의지하려고 하면 상대방에서 내일로 의지하려니까 그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 계속 항상 그런 것 같아. 계속 그런 것 같아. 아이고 그리고 뭐 저희 큰 딸이요. 자꾸 얘 내가 이래 그런지 우리 딸이 조금 이상한데 그 좀 봐주실래요? 네. 네. 아가요 이제 올해가 있잖아요. 37살이에요. 37이요? 쥐띠? 쥐띠가 아니고 그 저기 뭐 돼지띠. 돼지띠 38이에요. 아 38살인가? 네. 돼지띠예요. 네, 돼지띠 맞아요. 엄마는 쉽게 얘기면 이, 네. 이 남자하고 살지 말고 차라리 이 하긴 결혼했으니까 또 하긴 뭐 또 할 수도 없다. 근데 신기가 딸내미한테 왕래를 하네. 그렇죠. 가가 왜 그런지 계속 머리 아프다고요. 우울증이 있다네. 또 네, 그래가지고 야 이 신나래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니요. 이 딸이 어디 있어요?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나도 중국. 예. 네, 저도 중국 사람인데. 예. 조상 신이 왕래를 한다고. 신이 왕래한다고요? 내가 좀 의심, 계속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네. 내가 가끔씩 그런 거 보니까 자한테 그게 이상하지 않을까. 가 점점 가면 이상해지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러다가 딸내미 이렇게 그냥 놔두면 신이 미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을 누르든지 신을 받든지 해야지. 예. 난 그럴 것 같아요. 엄마 촉이 맞아요. 그렇죠. 네. 아 어떡하네. 중국에 있는데 중국 어떻게 아직 데리고 한국 안 가야 된다. 들어오시든지 해야지. 아 다 불쌍해 죽겠어요, 내 진짜. 딸내미 이 상태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딸내미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있어요. 네,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막 보이고 지금 난리가 아니야. 얼렁얼렁 손 써야 돼. 가도 눈에 뭐 보이려? 네. 말 안 하던데? 미친 듯이 지금 겁이 잔뜩 먹어 있어. 겁을 잔뜩 먹고 있어요? 네. 듣고 한국에 나오시던지 그러셔야 돼요.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연락을 주세요. 네. 예, 예. 네,
죄송해요. 뭐 무료라니까 이렇게 해가지 난 이런 애가 어찌나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연락을 주세요. 예, 네, 감사. 일단은 우리 딸내미가 그렇다 하면은 어쨌든 선생들 앞에 한번 데려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항상 그게 근심이던 거예요. 네, 데리고 오셔야 돼요. 네. 그래갖고 안 오는 애들 무슨 데려가나 7월 달이면 지도 한국 가겠다고 해요. 네. 7월 달에 중국에 애들이 방황하거든요. 네. 7월 달에 한번 들어오시면 되지. 필요하니까 지 딸이 이제 중학교 필요하니까 데리고 한국 나갔다 하는데 제발 한국 가라 그러면 엄마도 한국 가가지고 어디 가볼 데 있다고 그런 적 있거든요. 네. 7월 달에 한번 나오세요. 네, 알았어요.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